팀 내 전략의 대가로 불렸던 김상무. 항상 업계 상황을 꿰뚫어보며 트렌드를 한 발 앞서 준비하는 데 능했습니다. 그의 라이벌로 불리는 박상무는 세부 실천 사항을 꼼꼼하게 점검해 실행력을 높였죠. 이렇게 조직 내에서 탄탄한 실력을 인정받아온 두 사람.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이번에 처음으로 각자 맡은 신사업 프로젝트에선 둘 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무엇을 놓친 걸까요? 변화 리더십 부문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로자베스 모스 켄터 교수는 말합니다. 줌인과 줌아웃은 사진 찍을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모든 리더들이 갖춰야 할 필수 역량이라고요. 렌즈의 줌 기능에 따라 볼 수 있는 그림이 달라지듯 경영자의 시각도 줌인할 때와 줌아웃할 때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먼저 줌아웃 관점으로 보면 경영 환경 전반을 넓게 살펴 문제를 파악하고 거기에 딱 맞는 전략을 세울 수 있죠. 반면 줌인의 관점으로 보면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이나 세세한 문제를 파악해서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데요. 하버드 경영대학원 보리스 그로이스 버그 교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영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사고와 실행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리더는 전략적인 사안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줌아웃 관점과 또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줌인 관점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관점을 두루 갖춘 리더가 바로 펩시코 최고 경영자인 인드라 누이인데요. 인드라 누이는 100년 넘게 계속되어 온 코카콜라와 펩시의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의 깃발을 손에 넣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바로 줌아웃과 줌인 관점을 적절히 잘 활용했기 때문이죠. 인드라 누이는 먼저 줌아웃 관점으로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살폈습니다. 이를 통해 콜라 시장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웰빙 트렌드 바람이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탄산음료를 전처럼 즐기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를 파악한 인드라 누이는 주스 제조업체인 트로피카나와 스포츠 음료 게토레를 소유한 식품회사 퀘이커 오츠를 인수했습니다. 이후 리프레쉬 정책을 내세우며 경영 방향을 확대했는데요. 콜라 사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건강 관련 음료와 스낵을 포함한 종합식품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을 대대적으로 알렸죠. 인드라 누이는 이번엔 주민 관점으로 회사의 상황을 구석구석 들여다봤습니다. 이때 경쟁사인 코카콜라보다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는 마케팅 능력을 감지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코카콜라는 각 나라의 특성에 맞는 마케팅을 잘해왔지만 펩시는 그러지 못했죠. 이를 깨달은 인드라 누이는 중국 시장을 공략할 때 붉은색을 좋아하는 중국인들의 특성을 적극 반영했습니다. 펩시의 상징인 파란색을 과감히 포기하고 빨간색 캔을 선보인 건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건강식품 분야로 사업을 넓히기로 한 뒤 해당 사업 분야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배분할지 세부 실천 계획을 꼼꼼하게 점검해 실행력을 높였죠. 이렇게 줌아웃과 줌인 관점을 두루 활용한 결과는 어땠을까요? 먼저 콜라 사업을 뛰어넘어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한 덕분에 2004년 코카콜라의 매출을 앞지를 수 있었는데요. 2006년에는 매출과 순이익 모두 넘어서게 됐습니다. 이 여정을 성공적으로 이끈 인드라 누이는 포천지에서 5년 연속 세계 최고의 여성 사업가에 이름을 올렸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여성 기업인 3위에 뽑히며 인정받는 리더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죠. 자, 그럼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을 두루 갖춘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이 줌인 관점을 갖고 있는지, 줌아웃 관점을 갖고 있는지 파악해보는 게 필요한데요. 앞에서 본 문제 상황을 잠시 떠올려볼까요? 업계 상황을 빠삭하게 꿰고 있는 김상무는 줌아웃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리더였죠. 이 유형의 특징은 시장의 큰 흐름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세세하게 발생하는 문제들이 자신의 계획이나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종종 놓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자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세세하게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할까? 그리고 이 점이 사업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라고 말이죠. 반면 박상무는 주민 관점으로 문제를 보고 처리하는 리더였는데요. 이 유형의 특징은 세부적인 사건이나 특정한 일에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큰 흐름에서 생각하기보다는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따라서 이럴 때는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 상황은 어떠한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사업의 목표를 잘 따르고 있나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한 특징을 비춰봤을 때 당신은 어떤 관점을 갖춘 리더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당신도 승부의 순간 이기는 리더가 되고 싶나요? 그렇다면 인드라 누이와 같이 줌아웃 관점으로 경영 전략을 세우고 줌인 관점을 챙겨 실행력을 높여보세요. 카메라처럼 줌인과 줌아웃이 자유자재로 될 때 당신은 탁월한 경영 리더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